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고도 제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섹터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큰 방향을 결정했고 그 이후에 시민 설문조사 그리고 주민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또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 또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우리 시의 간담회와 의결을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특화 발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원도심 이론을 3개 권역과 그리고 몇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특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역이 3개 권역인데 거점 유도 권역이라고 이 빨간 부분인데 우리 신청사가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그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의 거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뭐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원도심 전체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화 발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활력 추진 지역은 보라색을 중심으로 있는 지역인데 현재 이 지역은 지역이 특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이런 정주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심 활력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관리 권역이라고 읍성 지역하고 육거리 시장 지역은 별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안에 지역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 청사 신청사 건립 부지 앞에 보면 정원 아파트인가요? 평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 개발 지역, 공동 개발 유도 지역이죠. 이 지역은 워낙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 유도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요 서문지구 지금 공구상가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신속하게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유도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도 제한은 읍성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전과 같은 동일한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나머지 지역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관리 권역은 읍성지역과 육거리 시장을 지정을 해서 관광이나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권역 지역 개념을 도입해서 읍성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또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보시면 저희들이 기만 시설 도로를 확충해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권역 지역 개념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금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뭐 공개 공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 기여에 따라서 다가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확정으로 앞으로 다시 공단 공구를 거쳐서 9월 말에 확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확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권역 지역별로 특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을 했죠. 소공연장 갤러리 13개소를 작년부터 지정 운영했고 원도심 골목길 축제도 개최를 하고 거리에 버스킹 공연도 활성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지하상가 청년특화 지역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아울러서 성안동 일원의 도시 재생 사업도 추진을 해서 원도심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